1장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물모음의 목적물. 보험의 목적물이란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대상물을 말한다. 이렇게 첫줄 써놨는데요. 3차원의 그 공간을 갖고 있는 모든 유형 재물이라고 하겠죠. 그게 이제 재물보험의 목적물이고, 거기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이게 뭐 어떤 사고를 뭐 담보하느냐에 따라서 약관이 달라지긴 하겠는데, 그게 이제 보험 사고가 되고 그러겠습니다. 우리 실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이 목적물들을 정리하고 있느냐면, 보험가액 평가 기준이라는 책자에 의한 9종류의 그 목적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서부터 해서 저축 재고자산까지 이렇게 구분해 갖고, 구분해서 첫째 구분하는 이유는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별로 산정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갖고, 특히나 내용 연수를 달리하고 있어 갖고 구분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구분시켜 놓고 거기에 맞는 이제 가액 평가 기준을 그 실무 책자에 입각해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이 산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재 내용을 잠깐 같이 더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더 해보겠는데, 자, 여기 건설공사 보험 뒤에서 배울 내용 잠깐 써놨는데, 토지 자체는 목적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건설공사 보험 같은 건물 말고 토지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는 토지 자체는 사실 목적물은 아니에요. 담보하진 않는데, 건설공사에서는 일단 어떤 성형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쌓아 올리든 깎아 내리든 간에. 그런데 투입되는 비용은 담보한다. 이런 얘기 잠깐 써놨고요. 주택에 보셔야 될 이파트에서 내용은 당연히 이제 보험가액 평가 기준,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기준에 의해서 목적물을 9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처음 입문하는 파트다 보니까 이 내용을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어텐션 하려고 제가 밑줄 그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목적물이 건물, 구축물 이렇게 쭉 써놨죠. 이 종류들이에요. 그 가액평가 기준에 나오는 게. 저는 지금 밑줄 그은 가액평가 및 손해평가 기준이 뭐냐. 손해보험협회에서요, 1990년도서부터인가요? 그 업계에서 쓸수 있는 일종의 업무 지침서를 하나 만든 거예요. 50여 페이지 되는데. 철저히 목적물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각 목적물의 종류별로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주되게 되어 있어요. 저게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저게 업무하는데 기초 자료예요, 기초. 일종의 이제 인더스트리얼 가이드라인이고, 저걸 베이스로 해서 업무하는 게 법도 아니고 약관도 아닌데, 나라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상관습화되어 있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벌써 30년 이상 쓰고 있는 거죠. 여기 그 다음 내용들은 건물은 뭐다, 시설은 뭐다, 구축물은 뭐다라는 그 9종류의 그 간단한 정의, 9종류의 목적물들의 그 간단한 정의를 써놨으니까 앞글자 하나씩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되겠어요. 건물은 뭐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해서 주거 집회 오락 목적이다. 구축물은 뭐다? 이렇게 써놨고. 또 시설은 뭐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시설한다는 말을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 보험에서는 시설이 임차인이 설치하는 뭐 상업 설비 또는 인테리어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임차 목적물에 맞춰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설물의 피보험 이익은 철저히 누가 갖고 있느냐? 임차인이 갖고 있는 거지. 건물주는 안 갖고 있어요. 건물주는 건물 구조체에 대해서만. 이런 시설물에 대한 보험 가입 당사자는 철저히 임차인이 된다. 이런 얘기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배울 거예요. 이 안에 나오는 내용이 뭐 기계는 뭐다 이런 얘기들 쭉쭉 써놨거든요.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에 주로 정의를 써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설명을 해야 할 단어가 하나는 재고 자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밑줄 여기까지 쭉다 보여야 되겠죠. 제공까지 쭉쭉. 재고자산이란 뭐냐? 이것도 뭐 시중에서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얘가 참 우리 보험금 계산할 때 독특한 애가 될 거예요. 얘만 막 공동보험 비율도 적용되지 않고, 얘는 기본적으로 제주달가 기준이고, 시가라는 게 개념이 없고, 뭐 이런 등등의 독특한 놈이에요. 그런 재고자산은 이 목적물 분류상 어떤 것들을 다 재고자산을 하나로 때려 넣느냐 하면, 각종 자리에요. 자료들 참. 무슨 뭐 공장에 투입한 원자재들 같은 거. 공장에 투입할 원자재. 가령 뭐 있어요. 석유화학 공장이면 납사. 원유죠. 그거. 또 무슨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 뭐 이런 것들은 다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것들이 값어치 나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고 나면 그거 다 사라지거나 오염되거나 하면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 제공품. 이거는 공정 중에 투입돼 갖고 지금 막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이것도 양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래서 쭉 하다가 사고 나면 얘네들 못 쓰게 되거든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런 비용 해주는 것들 보험에 많아요. 반제품, 제품은 다 만든 거, 다 만들어서 쌓아놓은 거, 이런 거 등등을 다 재고자산이라고 부른다. 재고자산은 기본 보상 방식이 여기 있죠? 제주달가, 신품구입가, 보험가의 개념이다. 재고자산에서 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새거와 같은 계산을 하는데, 다만 이게 유통 단계라든가 뭐 내가 산 건지 만든 건지에 따라서 가격이 같은 물건에도 다를 수 있다는 게좀 중요한 내용 되겠어요. 유통 단계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그렇죠. 도급업자는 공장에서 사올 거고, 아니, 도매상들은 도매상한테 사올 거니까 그 단계별로 마진도 다를 거고, 나의 마진은 빼더라도 나한테 판 사람의 마진은 더해서 원가에서 그런 이제 운반비가 붙고 이윤이 붙고 이렇게 하고, 단계별로 어느 시점에서 사고 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이걸 내가 만들었다 하면 뭡니까? 재료 투입비하고 가공비. 이걸 해서 제 생산 원가가 해당 재고자산의 가치가 될 거고, 내가 누구한테 샀다고 한다면 제 매입가가 재고자산의 가치가 될 거예요. 요 정도 내용이 여러분 입문 단계에서 이해해 두시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목적물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보험가액의 산정에 관한 다음 단계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이게 가액을 산정하는 게 우리 국어적인 의미로도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실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물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가치는 얼마냐? 이게 가액의 의미인데, 사람이 보는 시각의 차가 있듯이, 얘도 딱 어쩌면 그렇게 두 가지 평가 어떤 어프로치가 있어요. 이걸 같이 하면 내가 없어지니까 새로 산다면,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 거 하고, 아니지, 망가졌을 때 현존하고 있는 가치는 얼마냐. 그러니까 손상 시 현존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의아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요. 이걸 우리 보험 재물보험에서도 그대로 캐치해서 새로 산다면 이런 거를 제주달가라고 하고, 손상 시 현존 가치를 우리가 시가 또는 현금 가치 이렇게 부르거든요. 재물보험은 기준이 뭘것 같아요? 손해보험의 기준이 뭘것 같아요? 네, 실손보상 원칙이죠. 실손보상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개념은 시가예요. 사고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실존 가치, 현존 가치. 이게 손해보험에서의 기준이 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이 말을 하면은
시가를 계산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화재보험이 대표적인데, 화재보험 가치 보상 기준이 현금 가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물보험 계약에서는 사고 당시의 시가를 보험가액으로 하는데, 이런 시가 평가로 인한 보험이 가장 기준이 된다고 그랬고, 그러한 시가 평가는 뭐에 따라서 한다? 보험가액 및 손해평가액 기준에 따라서 입각해서 거기에서 정한 내용 연수에 따라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이 평가 기준 안에는 주로 목적물을 구분, 카테고리를 구분해 갖고 산업용, 무슨 산업, 제조업에 무슨 장치는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조는 70년, 뭐는 50년, 뭐는 25년, 이렇게 건물의 구조에 따라서 내용 연수가 달라지게 써 있어요. 찾아보는 거예요. 무슨 전화번호 찾아보듯이 찾아봐갖고 가장 적합한 것, 가장 적절히 거기에 부합하는 걸 골라서 내용 연수를 매겨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제주달가의 파악이겠죠. 그런 다음에 감가액을 산출해갖고 제주달가에서 감가액을 빼주면 시가가 되는 거예요. 뭐라? 다시 미리 쓰고. 결국 시가평가라는 거는 제주달가에서 감가상각액을 이렇게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알아야겠죠. 이 감가액은 또 나중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제주달가에서 감가율을 곱해주는 거거든요. 그간 얼마나 사라졌나라는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곱해주게 된다. 이 감가율을 구할 때 내용연수의 함수가 되는 거야. 몇 년짜리인데 몇 년을 썼다 이 말이잖아. 수명 20년짜리인데 10년 썼다? 감가율이 50%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제주달가부터 따져볼게요. 제주달가 파악은 어떤 사용 재료 품목, 노동 시간 이런 걸 적산해 갖고 단위 면적당, 이제 건물 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단위 면적당 얼마라고, 이게 현재는 제일 간편하게 한국 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신축 가액 기준표 가액표가 있거든요. 단위 제곱미터당 얼마 하면 전체 연면적을 거기다 그냥 곱해 버려요. 또 그 방식으로 해서 새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아니면 옛날 최초 신축할 때 들어갔던 금액,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물가지수가 어떻게 변동했느냐, 몇 퍼센트가 상승했느냐, 몇 퍼센트가 떨어졌느냐, 그냥 비례식으로 곱해갖고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그거는 진짜 이제 실무 들어가서 하실 얘기고, 시험에서는 제주달가를 단일 정보로 숫자를 줘요. 그 숫자만 잘 보고, 실수하지 않고 옮겨서 계산식에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 해야 할 게 이제 감가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감가액은 내용연수의 함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경영감가율에다가 이제 이게 경영감가율이라는 거 해서 몇 년 지났는지 경과연수를 곱하면 이제 감가율이 나오거든. 이 감가율을 제주달가액에다 곱해주면 감가액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경과연수는 실제로 최초 구입한 때로부터 사고 시점까지 이렇게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최초 구입 시 또는 설치 시서부터 사고 시까지. 가령 이게 24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12로 나누니까 당연히 2년 경과예요. 2년 경과한 거를 경영감가율 매년 몇 퍼센트가 사라지느냐 거기에다 곱해주는 거거든. 이것도 역시 퍼센테이지야.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 경영감가율의 공식이 이 위에 써놨죠. 보시다시피 100마이너스 최종장가율 20%를 추정 내용연수, 이 수명이죠. 이걸로 나누게 돼 있어요. 이 모든 목적물에 똑같은 공식이 적용되다 보니까 항상 위는 우리 보험가액 평가 기준에 의하면 80%가 될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이게 10% 뭐 20% 나눴었는데 목적물별로, 이제는 다 2000년도인가 개정하면서 20으로 다 통일해 버렸어. 그러니까 분자는 항상 80. 결국
경영 감가율이 1년에 몇 퍼센트씩 사라지는지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차이가 나는 유일한 이유는 그 목적물의 수명이 몇 년이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야. 8년 쓰면 매년 10%씩 감가가 있는 거고, 80년짜리면 1%씩 감가율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설명은 이 정도면 되고, 이렇게 계산을 딱 때려보면 여러분이 더욱더 이해하기 쉬워요. 건물 건데, 뭐 임의로 만든 문제죠. 신축가액이 12억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재물손사하시면 숫자와 100억, 1000억도 한눈에 탁 들어올 정도로 큰 숫자에 익숙하셔야 돼요. 평소에 쓰시던 만 원, 10만 원 단위 갖고는 여러분 계속 동그라미 치신단 말이에요. 이거 딱 읽으면 6개가 보인다 그러면 100만 단위라는 걸 딱 한눈에 아셔야 돼요. 하여튼 12억 5천만 원 누군가한테는 처음으로 제일 큰 숫자 보시는 게 되겠지만 계속 보면 얘를 갖고 10년 지났다. 잔가율 20%, 40년, 내용연수 40년짜리였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살았는지 쉽게 한눈에 팍! 시험 문제 지문 중에 이런 유형의 어떤 정보가 나왔다? 아, 이거 시가 구하게 되겠구나. 단박에 딱 알아채셔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가장 말단 정보부터 만들어서 딱딱딱 올라가야겠죠? 가장 필요한 최소 정보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게 경영 감가율 되겠어요. 경영 감가율 공식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내용 연수의 함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위에는 항상 80%가 되고. 이렇게. 근데 시험에서 혹시 몰라요. 지금 가이드라인, 우리 실무 책자에 의하면 최종 잔가율이 뭐 20%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시험에서 사실 이거 30%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 어쨌거나, 왜냐면 이게 거의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80%를 40년으로 나누면 연 2%씩 사라지는 거죠. 그게 몇 년 지났다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면 20% 사라지는 거죠. 1억 2천, 12억 5천만 원에다가 20% 곱하면 2억 5천만 원이 나와요. 얘는 다시. 지금 20%이기 때문에 써줄까? 여기다 써주세요. 곱하기 12억 5천만 원, 12.5억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금액 2억 5천만 원을 12억 5천만 원에서 딱 빼니까 깔끔하게 10억 남았어요. 이게 시가인 거죠. 이제 이 시가를 갖고 이제 보험 가액하고 가입금액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보험을 적절하게 들었냐 안 들었냐 이렇게 따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가장 기본적인 시가 목적물의 현존가치, 사고시점의 현존가치 그걸 계산하는 가장 기본 공식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나오는 내용이 이제 잔가율 수정하고 복합 구조 건물의 그 내용 연수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부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지식이죠. 그 알아둬야 할 첫 번째. 시가 구하는 공식이 가장 기본이고, 그 외에 또 알아둬야 할 공부거리가 얘네들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수명이 다 지났는데도 계속 쓰고 있는 목적물은 가치가 얼마입니까? 이 말이야. 오케이? 이미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수명이 다 지났어. 근데도 아직도 쌩쌩이 돌아가는 기계장치 등이 있을 수 있거든. 건물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잘 쓰면 오래 쓰잖아. 그럼 걔네들은 목적물 가치가 빵이냐? 회계에서는 빵으로 봐요. 여러분 기업 회계에서는. 그래서 기업이 자산가치를 부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 고용자산 평가 기준에 의하면 3에서 5년 내에 거의 유형 재물들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건 이제 기업 회계를 위해서 그런 거고, 보험에서는 이제 보다 현실적으로 시가의 가치를 맞추, 그 현존한 가치에 대한 정확한 보험을 들도록 하다 보니까 수명이 좀 긴 편이에요. 이 수명이 긴 거는 조세 당국에 의한 과표보다도 길어요. 과표에서 재산세 내잖아요. 그 보유세들. 그런 거에 내는 그 기준에 비하면 한 50%가 더 길게 봐요. 여하거나
내용연수가 이미 경과했는데도 정상적으로 쓰고 있으면 가치가 빵이 아니고 그 목적물의 제주달가의 30% 요거를 잔존가치로 봐줍니다. 최종 잔존가치.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요런 정보로 가치평가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온 바도 있어요. 그 다음 알아야 할게 대수선인데, 건물을 잘 쓰다가 뭔가 수선을 확 했다. 건물 시설 이런 거에. 그러면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명이 길어진다고 보는 거지. 해서 가령 그웬 최초 시설했던, 최초 설치했던 것에 그 금액에 80% 이상의 돈을 들여서 새로 개보수했다. 그러면 그 개보수 시점부터 다시 태어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렇게 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최초 시설 시점이 아닌 이쯤에 다시 뭐한90% 보수를 했다. 그러면 경과연수가 여기서부터 다시 계산하게 되는 거지. 이 앞에 이만큼 지나온 거는 없어져 버려. 오케이? 근데 요 중간 거 보세요. 50에서 80%를 썼다면 요게 약간 이제 계산화 되기 쉬운 내용이겠죠. 어떻게 되느냐? 최초 시설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 그다음 중간에 여기 한 60% 보수를 했다 쳐봐봐. 여기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이거는 합산 평균을 한다. 최초 시설 연도에서부터 이렇게 몇 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가령 이게 4년 지났다 쳐봐요. 여기가 사고 전 2년 됐다 쳐봐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산 평균 내는 거예요. 합산 평균이 뭐예요? 최초 시설 연도서부터 사고 시점까지 흐른 4년 더하기 개보수한 연도 2년. 이렇게 하면 뭐야? 6분의 2, 6년을 3을 2로 나누니까 3년 경과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볼 뻔했어? 4년 지난 걸로 볼 뻔했잖아. 1년이 더 젊어진 셈인 거예요. 이런 식. 만약에 근데 맨 위에 거는 의미, 뭐, 당연히 이해 쉽게 됐겠죠. 투입한 돈이 50%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냥 최초 시설 연도부터 계속 경과연수가 지난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이 정도가 잔가율 수정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 장의 마지막 내용은 복합구조 건물인데, 건물들이 이렇게 좀 구조가 다양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얘들은 몇년 어떻게 지난 거냐, 이런 거 평가하는 방법을 여기 제시했어요. 그래서 구조가 다른 복합 건물의 연면적에 따른 합산 평균한 감가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복합된 구조나 증축 부분이 전체 건물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무시한다. 이런 내용이 기초적인 지식사항이 되겠고, 여기 이렇게 공식을 책에 써놓은 걸 보시면 알듯이 A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10년이 지났고 전체 연면적 한 300제곱미터 정도 돼요. B는 한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면적은 더 넓, 아이고. 좀 작죠. 200제곱미터고. 그럼 얘들에 대해서 서로 가중치를 만들어내는 공식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A 구조의 경영감가율에다가 10년 지난 10.7%가 이제 A 구조 부분의 감가율이 되겠는데, 그것이 전체 건물에 차지하는 바닥 면적이 300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퍼센트도 아니고 일정 숫자,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특정 숫자를 정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그냥 계산해서.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케이? 하면, 여기, 요렇게 나온 것에 전체 연면적의 비율을. 요게 경과연수를 물고 들어간 어떤 기준 숫자들이 되겠죠? 거기에서 복합 감가율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해당 구조별 감가율과 경영감가율과 경과연수가 다 들어가 있는 함수죠. 그리고 얘는 그냥 단순히 전체 건물의 면적이 얼마냐를 나타낸 거고. 그러면 계산이 이제 복합했을 땐 8.42% 감가율로 나온다.
하면 해당 제주 달가 합한 금액에다 그 금액을 곱해서 감가액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때요?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약분 되기가 좀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컨텐츠가 되겠어요. 혹시나 몰라서 교재에 알아야 할 만한 지식 사항으로 그냥 생각해서 올려놨으니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팁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약술이에요. 옛날부터 간단하게 써보세요라고 가액 평가 기준 책자의 내용 중에서 왕왕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중고 재물이 끼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중고 목적물이 끼어 있으면 가액을 알수 있을 때, 아니 재작년도를 알수 있을 때 또는 알수 없을 때에 따라서, 또 중고가 신품보다 비쌀 때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간단한 한 네다섯 줄 되는 내용이니까 출제 빈도가 좀 있었던 컨텐츠라 생각하시고, 약술감으로 외워두시기 바랄게요.